우리 아돌프 히틀러님 나라에서 만든 거지. 우리 아돌프 히틀러님. 히틀러가 만약에 전 세계를 먹었으면 아마 날아가는 차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하이브리드나 아마 한 10년 전에 만들었겠지. 하이브리드 차도 미리. 어? 전기차도 만들었겠지. 우리 아돌프 히틀러 차. 와, 씨, 죽인다. 왜 일본만 싫어하냐? 독일도 싫어해야지. 이 새끼들. 어, 일본만 싫어해. 왜? 독일도 좀 싫어하고 해야지. 요거 내가 붙여드려요, 이거? 이거 붙여드릴까, 이거? 아, 그걸 이제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을 맞추면. 컬러는 그냥, 컬러는 이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예, 요기에서 그냥 여기다 그냥 광만 좀 내리라고요. 예, 이거 랩핑은 하지 말아요, 이 차는. 예. 이거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제 치죠, 이거. 예. 와. 오토매틱. 몇 년식이에요? 69년. 예? 69년? 보물이다, 보물. 야, 형님. 형님은 저 전라도. 이거 보물이야. 형님은 전라도 분이잖아요, 형님. 형님 왜 일본은. 야, 나 태극기야, 태극기. 아, 일본은 왜 싫어하고 중. 왜 독일은 왜 안 싫어, 형님? 독일 왜. 형님은 독일 왜 안 싫어해요? 태극기 부대야. 아니, 김대중이 잘한 거 얘기해보세요, 형님. 내가 10만 원 드릴게, 잘한 거. 박정희가 잘했지. 민족총회 역사적 사명 얼땅이 태어났다. 아니지, 김대중이 잘한 건 뭔지 알아요? 북한에 그 쌀로 핵을 만들었지. 쌀로, 우리나라는 쌀로 별이 있고 북한에는 쌀로 핵이 야, 있지. 쌀로 별. 야, 이거 69년식이라고요? 네. 아니 형님, 근데 형님 문재인 뭐가 잘하는 거? 문재인 잘하는 거 얘기해주세요. 내가 10만 원 드릴게요. 문재인 잘하는 거 얘기해봐요. 잘하는 거. 야, 나 태극기 부대라니까요. 아니, 와, 이소님 애국자네. 이소님 봐봐, 이소님 봐봐. 자가용은 혼다. 그리고 이 저기 세컨 차는 독일차. 애국자네, 애국자. 어? 또라이 되지. 일본이 싫어요. 에휴, 또라이 같은 놈들. 야, 뭐가 싫어? 좋으면 쓰는 거지, 안 그래요? 아, 그쵸. 좋으면 소니 뱉기다가 삼성이 온 거예요. 일본도 고마워해야죠. 혼다 뱉기다가 현대가 온 거고,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쵸, 혼다. 이 형님은 웃긴 게 자동차 딜러 하면. 미쓰비시. 자동차 딜러 하면서 이 형님은 골땡이 뭐냐면 박정희 욕을 해. 그래. 김대중 좋으면 월북하세요, 월북. 아시겠어요? 월북하세요, 월북. 선생님 직접 다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 근데 준비가 아니라 정비. 준비가 왜 준비? 예, 제가 좀 하려고. 잘 오래돼서 경기석이 잘 평평이세요? 안 해주신. 이소님은 혼합병이죠. 이소님은 저기 보수적인데 형님은 왜 좌빨이에요? 잘 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기통. 와, 좋네 6기통. 이거. 야, 이거 69년도면 나보다 형이네. 67기통이요? 나보다 형이네. 예. 나는 공감이네요. 와. 야. 끝내주자, 끝내주자. 차장님도 69년식이세요? 네. 아. 형님은. 형님 정상. 형님은 몇 년식이세요, 형님은? 형님. 아니, 얘보다는 먼저지. 예? 네? 얘보다는 먼저야, 내가. 아. 형님 정상. 고생했네. 아. 형님. 69년생이란 말이야. 네. 69년생. 어, 사장님도 69년식이요? 네. 연식 비슷하시네. 어이, 어이, 갑자기네, 갑자기. 가자 보는 거예요, 지금. 야. 아니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했느냐? 예? 뭐 했느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 네가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응? 아, 내가 좋아하긴 국민이 다 좋아하지. 형님만 싫어하지, 형님은. 왜냐? 열등감 때문에. 무슨 열등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김대중 잘한 거 뭐냐고 내가 뭔데 말을 못해. 왜 얘기 못해? 10만 원 줄게. 나 10만 원 쏠게. 바로 계좌번호로. 자, 나라가 거진데, 어? 농사 짓자고. 아이고, 김대중 정신 나간 새끼지, 그거. 농사 짓재? 나라가 뭐, 거지면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정확한 얘기 하는 거, 형님. 형님, 그럼 앞으로 오늘부터 일제차 팔지 마세요, 형님. 나, 좋은 말 다 받아들여야지. 어? 어? 아니, 왜? 어, 왜?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세요, 형님. 웃긴 야, 게, 웃긴 게, 이 동네 혼합분들은 보면은, 일본 싫어한다고 일제차 보면 잽싸게 팔아요. 하바, 이빠이 너. 누가 박정희를 할 때 욕을 하더라? 형님, 저기, 예. 누가 박정희를 이렇게 욕을 해? 지능 낮은 여기 혼합분들, 지능 아니, 높은 혼합분들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 형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 화를 내요? 공과 사는. 공과 과.
그러니까 건강화는 나는 국물정이나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 그지였는데 박제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그러던데. 난 형님은 좋아요. 형님은 왜 좋으냐? 형님은 나를 일본에 일을 나한테 보내주니까 좋아요. 난 형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형님은 내가 좋아해요. 형들아 좋아하잖아요. 나 형님한테 웬만하면 형님한테 그냥 더불어 그냥 거의 더불어 하니까. 형님은 좋아하는데 형님의 사상이 나빠요. 사상이 공산주의. 와, 이 손님 애국자네. 차는 혼다차. 어? 그리고 이거 독일차. 그러면 애국자 맞죠, 그쵸? 애국자예요, 제가? 독일과 만약에 일본이 전세계를 먹었으면은 지금 날아가는 차라. 아니, 뭐라고 하는지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혼자서 탈 거 아닙니까? 아니, 타다가 살아가지. 다음에 이제 그 손님, 그 다음에 있잖아, 이 차는. 다음에 이제 그 제3공화국 할 때 좀, 좀 빌려주세요. 이차 맞대요. 이건 많다니까. 이거 많아. 이거 거래는 얼마씩이나 됩니까? 우리 아돌프 히틀러 형님 차지. 최근에 그 아파트 올라온 거 2천 얼마 올라? 2천 얼마? 6천. 6천? 싸네. 6천이요? 싸네요. 6천. 6천. 그렇게 싼 거지 6천이라도. 6천 얼마 올라왔더라고. 6억도 아니고 6천. 야, VDO가 그때부터 있었구나. VDO. 브이디오 데이톤. 와, 브이디오. 아니, 고치자는 거 옆집은 왜 화를 냈대? 못 고쳐서 화를 낸 건가? 대부분 엔지니어들은 못 고치면 화를 내던데. 그런 건가? 오래 지금 며칠 세워가지고. 예. 인도 못 하시겠다고. 아, 돈 수리비 줬어요? 또 안 받으시는데. 안 받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부탁해. 아, 너무 오래된 아빠가 장기 주차? 장기 주차. 그럼 그럴 수 있지. 장기 주차 해놨다고. 근데 그래도 이 차 멋있네. 야, 우리 형님은 왜 일본만 싫어해? 독일 안 싫어하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건가요? 왜요? 아니.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그게 독일 패망 후에 가져왔대잖아요. 손님 맞죠? 독일 패망 후에 맞고. 우리 아돌프 히틀러 형님 차. 지금 뭐 독일 욕하고 히틀러 욕하고 지랄병 하지만은 막상 일본하고 독일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건 진짜, 그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형님 안 그렇습니까? 일본 독일 욕하지만은 왜 독일 욕 안 하는 거야? 독일도 전범 국가인데 왜 일본만 욕하지? 독일은 우리나라 침범 안 했으니까 욕 안 하는 건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이 개돼지 새끼들, 개돼지들, 어? 아, 또 다 싫어해봐, 제발 좀. 그리고 이성계도 욕해야지, 위아도 회고. 그때 당시에 최초, 국내 최초로 저거 했잖아, 저 뭐지 저거? 저거, 뭐야 그게? 반역이요? 어. 그거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쿠데타 했잖아. 이성계가. 그리고 단군이 왜 우리나라 기초 세우고 말이야. 박제가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면은 그냥 개돼지들 막 농사 짓고 살 텐데 왜 그걸 발전시켜갖고 말이야. 핸드폰 쓰게 만들고. 그쵸 손님. 맞잖아 형님. 인정해 형님. 인정하자고요. 왜 서울 샀으면 서울 걱정하지 형님은 전라도 걱정하고 있어. 서울 걱정. 봐봐. 핸드폰 봐봐. 삼성 거 쓰면, 아니죠. 정확히 알려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님 봐봐. 핸드폰은 삼성 거 쓰면서 삼성을 싫어하고, 이재명 좋아하고, 문재인 좋아하고. 도망간다. 이겼다. 손님도 호남뿐이죠. 그쵸? 네. 손님은 보면은, 호남이라고 뭐 일제차 싫어 이런 거 안 하잖아. 내 아는 사람은, 어? 나 요거 하나만 길이 만들까? 연장? 연장? 아. 요거 잘라버려가지고 길이가 안 맞네. 알았어요. 예. 예. 얘 가면 바로 좌양자 하면 바로 여기 들어와서 바로 좌양자 하세요. 있으니까 좌양자 하면 바로 보이니까. 그 서랍에 있어요. 맨 아래 서랍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연장 반납하세요. 내가 없을 거라 아마. 자 정비를 내가 안 하니까. 그 두 번째 서랍이에요. 맨 아래 그 두 번째 서랍. 예, 플라스틱. 예, 열어보세요. 손님은 고학력자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되네. 고학력자니까.
개멋있다 이거. 와 무슨 비행기 같아 아내가. 에어컨이 옛날에 이렇게 나왔구나. 응? 일체형으로 이렇게. 응? 야, 씨. 어? 스피커는 여기 아래 박혀 있고. 어? 여기 있다. 야, 씨. 오토리버스. 응? 자동으로 반대편 넘어간다는 오토리버스. 응? 야, 씨. 응? 이거. 만지지 말아야지. 부러질라. 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어? 이런, 이 조인트 부분 봐봐, 이런, 이런, 어? 와, 이건 뭐 진짜 망치 내려가도 안 망가지겠다. 야, 씨. 어? 가크렌저도 개신기한데 이건 더 신기하네. 어? 시트벨트. 세큐리티 F. 도어 캐치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 예, 저는 정비를 안 하니까 수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어? 와, 멋있다. 예? 여기가 딱 걸리네. 와. 이야, 씨. 어? 야, 이렇게 만든 거야? 와. 여기서.